막 소개받은 허용호입니다. 그 제 발표문은 그 따로 그 인저 뭐 별지로 마련이 돼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쇄물 아마 제가 발표를 하면서 중간중간 그 페이지 수를 검영을 할 텐데요. 뭐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인쇄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쇄물을 찾는 동안 뭐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정인섭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 뵌 적은 없고요. 그 제가 주되게 이제 민속 연희 또는 전통 연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1928년에 조사되었다는 진주 오광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문둥이들이 나와서 이제 한바탕 춤을 추고 난장판을 벌이는 대목을 보다 보니까 그 대사 중에 우리 공산주의 하자.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좀 더 연구해 봐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서랍 안에 집어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의 가면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 뭐 그 이전부터 들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현호 선생님한테 와세다 대학 그 지하 창고에 우리 가면들이 많은데 한번 가서 보자 우리 뭐 그런 유의 얘기들을 뭐 학회 뒷자리에서 많이 듣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가서 조사를 하면서 와세다 대학의 한국의 가면 중에서 정인섭 선생이 21종을 기증했다는 가면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흔히 산대놀이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산대놀이 계통하고는 좀 다른 양상의 가면들이 보여갖고 그거 역시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파일에 있던 것들을 놓고 게을러 빠져서 그냥 놀다가 이번에 이러저러한 류의 학술대회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두 자료 사이에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정인섭이라는. 그래서 이거 좀 더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조선민속학 또는 일제강점기의 민속학 연구에 있어서 정인섭 선생은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거의 깍두기처럼 얘기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전 연구를 찾아봤는데 남근우 선생 정도가 그 송석하 선생한테 끼친 정인섭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까지만 얘기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인섭 선생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자 한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뭐 이래저래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조사를 했지만은 뭐 기대한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원고도 늦어지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인쇄본으로 나왔는데요. 주요한 대목을 중심으로 제가 연구한 결과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 정인섭의 민속학 관련 활동인데요. 그 중간 이하부터 보시면은 그야말로 짜내고 짜내서 정인섭 선생이 그 현재까지의 민속학 관련 활동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0개의 항목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주목할 만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 1928년에 조사하고 1933년에 발표한 진주 오광대 체록본 관련 활동,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수집하고 35년 10월에 기증한 그 와세다 대학에 기증한 가면 수집과 기증 행위, 이걸 중심으로 삼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진조 오광대 체록의 정황과 학사적 의미입니다. 그 정인섭은 33년에 조선민속 창간 후에 진조 오광대 탈로름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진조 오광대의 체록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 끝부분에 1928년 8월 14일 진주 유치원에서 라는 언급에서 이게 28년에 체록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28년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동안 구슬문화 전통에서만 그 존재해왔던 가면극을 맨 처음으로 문자문화 전통으로 진입시킨 최초의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체록본이라는 명예와 이후에 이른바 문자주의 아니면 연행을 배제시하고 문자 중심의 이런 민속학적 국문학적 연구의 편향을 갖게 되는 첫걸음 아니면 그런 식의 편향의 원흉이라는 뭐 비판 역시 동시에 받게 되는 그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때 체록한 진조 오광대 그 체록 정황하고 이것이 갖는 의의를 두 번째 목차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체록 정황은 뭐 정인섭 선생님 돌아가셔서 뭐 자세히 모르겠고 여러 가지 글을 보건대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건대 아마 색동회 발기 동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강영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진주 인물인데요. 묘하게 진주 오광대를 주로 중심적으로 추웠던 사람들이 이 어린이 운동, 소년 운동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호도 그랬고 강대창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같은 동인이었던 정인섭 선생이 진주의 이 뭐 동료나 아동극 관련해서 논의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도 그 연의자들을 만나서 체록을 하게 된 게 아닐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학사적 의미는 그 아까 제가 거칠게는 표현을 했지만은 그 8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가면극 재담에서 욕설, 비어, 금기어 등이 순화되거나 사라지고 고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대사가 많아지게 된 현상도 문자문화 전통으로 진입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이후 오랫동안 문자는 족쇄가 되었고 문자로 재현된 가면극을 논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연행이 아니라 문자 텍스트로 문학으로 가면극에 접근하게 됩니다. 재담 혹은 대사 중심의 기록, 춤이나 동작 등 연행 관련 요소의 배제 또는 무관심, 국문학 중심 뭐 등이 나타나게 되었으면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이른바 구빈문학 혹은 구전문학이라는 아주 이상한 개념을 형성하고 안정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학사적 의미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목차 그 와세다 연극박물관에 기증한 기증 가면의 정체하고 기증 이유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와세다 대학 연극박물관에 기증한 가면들은 3대 놀이 개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인 학자나 한국인 학자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은 송파 3대 놀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3대 놀이 개통인데 그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제가 당대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들을 종합해본 결과 잠깐 복원되었다가 사라진 노량진 3대이거나 또는 오늘 발표에서 잠깐 그 아까 전 선생님도 발표를 했고 남 선생님도 언급을 했던 데서 잠깐 나왔던 1933년 4월 조선 대표로 참여했던 김포 농민 무용단의 김포 가면 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두 가지 정도로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고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이 목차 3의 그 기증한 가면들의 정체라고 제가 파악한 거고요. 기증한 이유는 그거일 것 같습니다. 그 정인섭 선생은 1936년 10월에 유럽의 국제음성학회, 제4차 국제음성학회 참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본래 그 전해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뭐 병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참석을 못했고 그다음 36년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도 어렵고 그래서 주변에 이마무라 도모한테 도움도 없고 여러 가지 도움들 없는데 아마 이거랑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일종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과 연관된 기증이 아니었을까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를 뭐 8쪽에서부터 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17쪽 중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인섭은 1935년 10월 와세다대 연극박물관에 가면을 기증합니다. 그 가면은 총 21개로 한 벌입니다. 그 가면들은 전체적으로 산대놀이 계통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들은 모두 비전문적 수준으로 제작된 종이 가면들이었습니다. 홍백가가 등장한다는 점도 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의 일반적 특징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대에는 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에서 홍백가가 등장하고 종이로 가면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인섭의 기증가면은 바로 이러한 양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1930년대 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정체와 관련된 중간 정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왜 와세다에 기증을 했을까에 대한 저의 추정입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36년 8월에서 9월에 개최됐던 세계 제4차 세계언어학대회 참석을 위한 일종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줄부터요. 1938년 이후 다양한 장르에 걸쳐 발표한 그의 친일 작품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가면 기증 행위 역시 그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면 기증 행위는 정인섭 나름의 한글 연구 활동의 일환이자 학자로서의 욕망 실현을 위한 포석이었던 측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섭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에 기증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인섭이 한 벌로 기증한 가면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벌로 기증했다는 점 때문에 30년대 산대계통인 가면극의 단면을 우리는 현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술적 혹은 조형적으로 아주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면극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이를테면 프랑스에 있는 그 한국 산대가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조형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극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성과입니다. 29년 양주별산대놀이 가면 한 벌을 사들이려다가 너무 비싸갖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뺏겼다라고 이제 한탄을 한 이제 송석하 선생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 경험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한 벌로 가면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인섭의 가면 기증 이유를 끊임없이 따져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인섭이 와세다 박물관에 기증한 가면들은 30년대 산대놀이의 양상,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홍백가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동안 바가지 탈로만 제작한다라고 알려졌던 것이 산대놀이 계통에서 종이로 제작한다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과는 물론이고 우리가 1930년대 가면극 상황이라고 인식한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30년대 가면극의 한 양상을 그 가면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인섭이 의도한 게 아닌 것은 물론입니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정인섭의 기증 목적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정인섭과 조선민속학이라는 목차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룬 것은 이른바 3대 핵심 발기인 조선민속학회라고 얘기되는 정인섭, 손진태, 송석하의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정인섭과 손진태의 관계는 상호 존중, 상호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인 사업은 일종의 선도적 활동에 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의식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선도적으로 하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손진태가 이후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인섭과 그 송석화의 관계는 역시 정인섭의 선도적인 활동에 뒤따른 송석화의 보완, 다소간의 뭐라고, 내가 더좀 잘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도 간혹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선도적인 활동에 뒤따른 보완 작업이 송석화의 주된 작업이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현재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18쪽부터 쭉 했습니다. 19쪽에 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매개를 찾아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1928년 조선의 향토 무용이라고 정인섭 선생이 맨 처음 발표한 일본어로 이 글이 세 사람을 다 얽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향토 무용 같은 경우는 손진태와 사전 논의를 해서 만들어진 글이고 이 글을 보고 나서 이후에 송석화가 그것도 잘했는데 좀더 세밀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이러저러한 게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역량과 상호 존중, 선도적인 활동과 거기에 대한 보완, 이런 식의 관계는 이후에 한 두세 가지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세 사람의 관계를 선도와 거기에 따른 자극, 그리고 보완,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게, 이 목차의 핵심입니다. 22쪽 마무리, 이 목차의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끼친 영향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민속 활동에 있어 정인섭은 민첩하게 필요한 것을 포착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인섭의 이러한 특징은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민속학적 모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러한 특징은 선도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서 정인섭은 선도성으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의 산물이 27년 온돌야화이고 28년 진주호강대 탈로룸입니다. 이러한 그의 위상은 그에게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만듭니다. 일본에서 출판된 최초의 설화집인 온돌야화, 가면극 최초의 체록본인 진주호강대 탈로룸이 그 사례입니다. 하지만 최초라는 것은 그 명예에 걸맞은 책임도 따릅니다. 정인섭은 온돌야화 서문에서 조선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깊은까지 일본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서 일본어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문으로 발행되었다는 흠이라는 평가나 일본어로 출판한 것과 관련해서 이 또한 친일의 행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견해 역시 존재합니다. 최초의 가면극 체록본이라는 정인섭의 진주호강대 체록본 역시 문자 족쇄 채우기, 문자의 감옥으로의 진입, 연행 관련 요소의 배제와 무관심 등의 원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인섭의 선도성이 주목받은 것은 현지 조사와 참여 관찰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이미 하고 있었고, 현지 조사 참여 관찰의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수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활동 자체의 질적인 문제가 고려될 시기가 아니었기에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선도적으로 수행한 것을 질적으로 고양시키는 일을 정인섭은 물론이고 그 주변 누구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인섭은 사실상 민속학계에서 멀어지면서 또는 민속학계에 뭐한 번도 발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멀어지면서 그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정인섭 주변의 손짓태와 송석화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어쩌면 민속학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현지 조사와 참여 관찰, 그리고 체계적인 민속지의 작성 문제 논의를 우리는 그 형성 초기에서부터 논의를 해서 아주 깊은 수준까지 진전할 수 있었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게, 놓쳐버리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까지 제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내린 잠정 결론입니다. 예, 이상입니다.